There is an unfortunate gap in our society between scientists and regular people which prevents the two groups from communicating well with each other. Those with scientific minds have trouble explaining their work in common language, while gifted speakers usually do not have much scientific knowledge. But the fact is that the studies and experiments scientists are doing every day have a huge effect on our lives. Wouldn't it make sense, then, for them to make an effort to inform society about what they are doing and why? Instead of spending all their time hiding away in laboratories, scientists should take a little time each day to make a speech or talk to a reporter about their work. 자, 단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unfortunate 이러면은요, unfortunate, 불행한, 예, 또는 좀 유감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gap, 격차죠, 격차, 또는 간극. society, 사회고요. regular, 이러잖아요, regular, 보통의, 이런 말입니다. 보통의. prevent, 얘는 같이 노는 애를 좀 같이 배울까? prevent는 막단데, prevent from ing에서 많이 씁니다. 누가 뭐 하는 걸 막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prevent 누구누구 from ing 하면 얘가 이 동작하는 거 막는 거예요. group 집단이고요. communicate 하면은 의사소통하다, 전달하다 뭐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 scientific 이러면 과학적인, 과학의 이겁니다. mind 하면 마음입니다. have trouble 하면은요. trouble이 좀 곤란한 거나 말썽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have trouble 원래 in ing 였는데 in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으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ing 부분 요거. 그래서 have trouble ing 뭐뭐 하는데 곤란함을 겪다 이겁니다. explain 설명하다고요. common 이러면은요 흔한 또는 공통적인. common language 이러면은요 language 언어죠, 언어. gifted 재능 있는이란 뜻입니다. 재능 있는. 원래 gift가 선물이거든요. 신한테 선물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얼굴에 또 재능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얼굴에 선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 usually 대개 보통 뭐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 보니까 knowledge 지식이고요. experiment 이러면 실험입니다. huge 커다란. 이것도요 이 effect란 말 있죠. effect은 효과인데 영향력이나 효과인데 have a effect on 이러면 어디에 영향력을 가지다. have a 형용사스러운 effect on 하면은 어디에 형용사스러운 영향력을 가지다. 그 다음 make sense 하면요 말이 된다, 상식적이다 이 말입니다. it makes sense 이러면 이제 그게 말이 되네, 상식에 맞네. It doesn't make sense 이러면 It doesn't make sense 이러면 그럼 말이 안 돼,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effort 노력입니다. make an effort 하면 노력한다는 뜻이고요. inform 하면요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제 inform은 가장 전형적으로 많이 쓰는 전치사가 of를 쓰는데 여기 이제 about 썼네요 지금. 그러니까 inform 누구누구 of 모시게 하면 누구에게 모시게 알려준다는데 about으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society는 아까 했죠, 사회고요. 그 다음에 instead of 이거 어제 배우자마자 나왔잖아 이거. 예? 어제 우리가 남의 교과서 탐방하다 기억나십니까? 왜 이런 거 보지 않았나요? 어저께. 예? instead of 다음에 저 김성곤 교과서 안 그렇습니까? instead of putting 그리고 all his effort 그렇죠? 그의 모든 노력을 into 어디 뭐 trying to 해가지고 왜 뒤에 있었잖아요. 기니까 그건 생략할게요. instead of 뭐뭐 하는 거 대신에 put하고 to하고 이렇게 같이 쓰는 거. 예? 그의 모든 노력을 뭐뭐 하는 것에다가 때려박는 대신에 이게 했지 않습니까? 이봐. 남의 교과서도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교과서 상관없다니까요. 아무튼 계속 보겠습니다. hide away 하면은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hide 하면 숨다거든요. hide away 하면 숨어버린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이거 away가 이제 부사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laboratory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laboratory y로 끝납니다. 이제 is가 된 거죠. 복수형이 되면서 laboratory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laboratory 이래도 됩니다. 실험실이에요, 실험실. scientist 한 과학자고요.
그다음 뭐 보니까 아 그래요. Take time to 뭐 이러잖아요. 응? Take time to 하면은요 뭐뭐 하려고 좀 시간을 좀그 할애하다 할애. 이게 좀 우리말 할애하다. 아니면 뭐뭐 하려고 좀 시간을 좀 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다음 보니까 뭐 없네요 이제. 그러면 시원하게 직독직해 한 다음 문장 분석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원하게 직독직해 갑니다. 있습니다. 한 불행한 간극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요. 누구 사이에? 과학자와 보통 사람 사이에. 어떤 간극이죠? 간극 꾸며주니까 위치입니다. 그게 막아주는요. 그두 집단이 뭐 하는 걸? 의사소통하는 거를요. 잘 서로 간에. 그 사람들 있죠. 과학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곤란함을 겪습니다. 설명하는데 그들의 작업을요. 일을요. 일반적인 언어로요. 반면에 재능 있는 화자,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연설가. 이런 사람 되게 보통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 지식을. 그런데 사실은요. 대절 이해합니다. 연구 그리고 실험은요.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매일 그것이 커다란 영향력을 어디에 가진다? 우리 삶에 가진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걔네들이 노력하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사회에 뭐를 그들이 뭔짓거리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그러고 있는지를 그 대신에 쓰는 대신에 모든 그들의 시간을 숨어버리는 것에다가 실험실에 그 대신 과학자들은요 시간 좀 내야 된다. 매일매일 뭐 하기 위해? 아, 좀 만들어내기 위해 말입니다. 말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이죠. 기자들에게, 기자한테요. 뭐에 관해서? 그들의 작업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은요, 연구만 그냥 주구장창하고 말을 안 해. 그럼 뭐 하는지 어떻게 아냐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연구한다는 걸좀 우리 대중들에게도 대중적인 언어로 좀 알려줘. 라고 말하는 그런 뭐 내용이죠. 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문장 분석과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처음부터 일형식이네요. 장소 부사후가 앞으로 나와서 부사가 나와서 도치가 됐습니다. 불행한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 사회에서 말입니다. 누구 사이에? 바로 과학자와 그리고 보통의 사람 사이에 말입니다. 그 사람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근데 어떤 간극이 있습니까? 이게 조심해야 돼. 이게, 봐봐요. 이게 여기까지가 형용사절이잖아. 잘 들어봐봐. 관계사절이 있잖아요. 특히, 주격관계사다. 주격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받았으면, 목적격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 봐봐. 이게 위치가 아니라 후면은 어떻게 틀린 거 잡을래? 어떻게 틀린 거 잡을래? 내가 물어볼게. 화면 멈추고 대답해 보세요. 자, 화면 멈추고 생각했다고 치고요. 이렇게 잡을래? 선생님, 기억이 납니다. 여긴 위치였습니다. 이럴래? 내가 아니라고 말했잖아. 내가 아니라고 말했잖아. 내용상 보세요. 이 위치가 만약에 맞다면 어디를 꾸며줄까? 얘를 꾸며줄까? 그럴 일은 없잖아. 그 다음에 뭐 이거? 에이, 이것도 좀 그렇잖아. 뭐겠습니까? 얘를 꾸며주겠지. 그러니까 선행사가 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되게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아느냐? 보세요. 막잖아. 막잖아, 막아. 그두 집단을 막거든요. Prevent, 목적어 from ing 구문. 그두 집단이 의사소통하는 것을 막잖아요. 4번이죠? 4번이 뭔지 궁금하면 세 가지만 알아봐. 이거 영상 보시고. 아무튼, 그두 집단이 잘 서로 간에 의사소통하는 걸 막아버리는 게 사람들입니까? 아니야. 사회입니까? 아니야. 그럼 뭐다? 이 사회에 존재하는 간극입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있다? 불행한. 그런 간극이 있다? 사회에 있다? 과학자랑 보통 사람들 사이에 있다? 근데, 어떤 간극이다? 이거는 사실상 이 위치를 gap으로 볼수 있는 순간, 이걸 who로 바꾼 순간, 망했네라고 알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이 위치가 이걸 받았다는 걸 아는 순간, 여기에 s를 떼는 순간, 틀렸다는 거를 또 바로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잘그 명심하시고요. 계속 볼게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위드하면 뭘 가지고 있는 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뭘 가진 사람들, 과학적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요, 곤란함을 겪습니다. 이거 다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해도 됩니다. 뭐뭐 하는데 곤란함 겪는다 이래도 됩니다. Have trouble 뭐 in ing 뭐 이러면서 응? 이건 뭐 4번이다 이렇게 분석하셔도 되고요.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들의 작업을요. 응? 뭘로 설명하는데? 흔한 말로. 타만하면은요, 여기서는 약간 common place랑 같은 말로 쓴 겁니다. common place. 타만하면은요, common 이러면은요 위에 거 그냥 왜 흔한도 되고 공통적인도 되는데 common place가 되면 뭐냐면 그냥 진짜 흔해 빠지냐, 흔해 빠진. 흔해 빠진. 응. 흔해 빠진. 그래서 흔한 말.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이런 걸로 설명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어요. 반면에 이 와인이라는 접속사는 어디까지 3번 괄호로 끌어안죠? 여기까지. 이거 괄호가 궁금하다. 궁금하면 찾아봐. 그렇지? 자, 재능 있는 사람들 8번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보통 뭐다? 안 가죠. 안 가죠. 많은 과학적인 지식을 안 가지고 있어. 그런 반면에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때 while은 앞뒤가 상반된 내용이기에 뭐뭐한 반면에 이러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뭐뭐라는 겁니다. that부터 이제 보호절이 시작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이렇게 다 끊겨요. 즉 연구와 실험들 있죠. 연구와 실험들 이게 이제 주어가 왔거든요. 근데 여기 또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응? 과학자들이요 하고 있어요. 응?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해가지고 이게 이거는 부사구입니다. 목적어가 없잖아. 어디 있을까? 여깄네. 예? 생략됐죠. 과학자들이 매일매일 하고 있는 그 연구와 실험들은요.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짝을 잘 찾아야 돼. 응? 이거 짝은 얘예요. 응? 그것은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다. 아이고. 응?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다. 어디에? 이것도요. 가진다. 커다란 영향력. 어디 어디에 또 전면구 이래도 되는데 어디 어디에 영향력이 있다. 응? 동사 목적어고 그다음 전치사 더하기 또 전치사의 목적어란 말이에요. 근데 뭐다? 어디 어디에 영향력을 가진다 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셔도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가진다 영향력 커다란 영향력 huge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다 어디에 뭐 이렇게 끊어도 되지만 이렇게 한 번에 연결해도 됩니다. 그러려고 P를 만들었죠. 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좀 말이 안 되나? 이거거든요. 가주어죠, 딱 분위기가. 응? 참고로 이겁니다, 봐봐. 원래는 이게 지금 의미상 주어까지 아주 알뜰살뜰하게, 응? 잘 붙여놨네요.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다. 응? 그들이 노력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회한테 뭐를, 그들이 뭔 짓거리 하고 있는지, 왜 그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 응?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가짜 주어를 뒤로 쫓겨났으니까 그런 게 말이 되지. 만약에 이게 없다고 쳐보세요. 이 없다고 쳐보세요. 전 방금 되게 바보 같은 짓 했습니다. 저기 저 뭐지? 제 이거 화면으로 손으로 가렸어요. 이게 없다고 쳐봅시다. 그럼 뭐야? It makes sense겠지. 이게 없으면 그게 말이 된다? 뭐? 얘네가 이러는 게 말이 된다 이거거든. 여기까지 됐죠? 근데 뭐다? 자, 이게 그냥 계속 없고 그럼 여기에 우드를 집어넣으면 그게 말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우든 야 그럼 말이 안될 거야. 우든트를 앞으로 빼면서 의문문을 만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다? 야 그게 말이 안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만약에 뭐야? 하면 다시 돌려서 한번 봐봐. 그럼 이해될 거예요. 다시 it makes sense. 그게 말이 된다? 모시기 하는 거. 누가 모시기 하는 거. 근데 would make sense. 말이 될 거다? wouldn't make sense. 말이 안될 거다? wouldn't 앞으로 딱 빼는 순간 이거죠. 그렇죠? 조동사, 본동사. 응? 본동사. 야 그게 말이 안 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야 그게 말이 안 돼? 그러면 뭐? 의미상 주어죠. 그렇죠? 걔네들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요. for 더하기 목적격.
물론 오부도하기 목적격도 있지만 그건 그때 가서 하고요. 자, 야 이거 노력하는 거 말이 안 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알려주려는 노력, 응? 알려주려는 노력 또는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면 안 돼? 이래도 되고요. 그럼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알려주는 거 사회에게 뭘 알려주죠? 인법은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브랑 쓰기도 하고 어바웃으로 바꿔도 됩니다. 뭘 알려주죠? 그들이 뭔 짓거리 하고 있는지. 응? 이건 뭐 안에 분석 필요 없지? 그리고 왜 하는지. 왕이 다음에 생략된 말이 보이네요. 뭡니까? 이거 그대로 또 쓰느니 마마마마마 그냥 마마 생략해 한 겁니다. 그 다음 인스타도 ING를 쓴 거죠. 뭐하는 대신에 이겁니다. 어디까지 묶이죠? 바로 여기까지가 묶이는 겁니다. 4번 즉 동사가 명사된 동명사와 결합되어서 뭐뭐 하는 것 대신에라는 부사구를 만든 겁니다. 그들의 모든 시간을 써버리는 것 대신에 원래 여기 전치사 있었는데 사라진 걸로 보고 이거는 4번으로 보면 됩니다. 물론 6번으로 파기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숨어버리는 것 대신에 실험실에 숨어버리는 것에다가 그들의 시간을 써버리는 것 대신에 과학자들은 시간을 좀 드려야만 한다. 할애해야 된다. 응? 매일매일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응? 바로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혹은 말하기 위해서. 응? 오케이? 요렇게 전부 다 뭐다? 이거 몇 번? 3번. 얘도 몇 번? 3번. 그렇죠? 여기 2가 같이 걸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장 위주로도 한번 보시고 내용 위주로도 한번 보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